코로나19 소식입니다.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 7,309명 나왔습니다. 전날보다는 2만 300명 정도 늘었지만 지난주 같은 요일과 비교하면 4만 2천 명 정도가 줄어든 수치입니다.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 줄어든 547명이었고 사망자는 35명이었습니다.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추석 연휴 이후에 다시 확진 규모가 늘 것이라면서도 하루 10만 명대를 넘었다가 조금 유지해 나간 뒤에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. 오늘부터 국내 개발 1호 코로나 백신을 사전 예약한 사람들에 대한 예약 접종도 시작됐습니다.